전하, 대제가 금병과 그 자제에 들었사옵니다. 기억하느냐? 네가 충전의 정전에서 주자우리를 감독하여 나와 조종 대신들을 놀라게 하지 않았느냐? 전하께서 조선의 국보라 칭해주신 영광을 어찌 있겠사옵니까? 널 극진히 아낀 청황제가 귀국을 만료했는데도 강행했다 들었다 사실이냐? 미천한 학문이오나 전하와 조선 백성들을 위해 펼치고자 하는 뜻이었사옵니다. 대제하, 참으로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이제 어찌한다. 이 국보를 함부로 쓸 수 없으니 진자리든 마른 자리든 성심을 다하겠사옵니다. 조선은 3년 만이라지. 내 특별히 내 탕금을 하사할 테니 부름이 있을 때까지 고국을 만끽하며 여독을 풀도록 하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한 잔씩들 가져가시게. 그릇도 쓰러질 미 물결도 물결처럼 쓰러지는 술잔들이라 하여 일명 도미노주. 요즘 영경에서 최고로 유행하는 혼돈주 비법일세. 잔욕시고 청나라에서 공부는 작파하고 두세 잡기만 하다 온 거 아닌가? 에이, 그 서책만 파는 쫌스런 그릇은 큰 인재가 될 수 없는 법. 틈틈이 주색도 잡고 잡기도 펼치며 두 마리 토끼를 잡았네. 과연 영웅어 새길세. 나중에 우리도 좀 잘 부탁하이. 전학계 눈도장까지 꽉 찍었으니 이제 승승장구 탄탄대로 아닌가. 화무십일홍이라. 권력이란 화려해 보여도 바람에 날리는 한줌 꽃잎처럼 허망한 것일세. 이 친구 엄살은. 자자자, 주상 전하께서 쏘시는 거니 마음껏 즐기시기. 견우? 오랜만일세. 언제 돌아왔는가? 온 조선 천지가 다 아는 걸 자네만 몰랐나 보네. 아, 한잔하게. 전하께서 내리시는 술이네. 마신 셈 치지. 에헤이, 우리 창희가 이제 아무한테나 술 얻어먹으면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 말이야. 아, 청나라까지 소식이 안 갔나? 창희 감찰부 출사 소식? 역시 자네 아버님께서 한 자리 딱 해주셨나 보고. 아, 그 거벽에 사수까지 사서 과거 보고도 떨어졌단 얘기를 들었네. 두 번이나. 그래, 금상의 주목을 받았다. 기고만장할 테지. 전하, 조심하게. 피어나온 못이 정을 부르는 법이네. 그 원래 꽃이 화려할수록 그 잡초들이 시샘하는 법이 아닌가. 내 걱정은 말고 자네나 신경 쓰게. 그 실력으로 떳떳이 오른 자리도 아닌데 그러다 훌러덩 미끄러지면 너무 없어 보이지 않나. 두고 보세. 누가 먼저 미끄러질지. 주제에 출사했다 거들먹거리더니 아우 10년 묵은 채찍이 쑥 내려가는 것 같네. 아니 쟤네 왜 저렇게 건들대? 자, 이제 부청객도 떠났으니 분위기 한번 살려볼까? 살려볼까? 아, 자네들 회오리주라고 하나? 요즘 영경에서 두 번째로 유행하는 혼돈주 비법일세. 회오리주 말이야. 야!
기대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게 다가오면 숨죽였던 가슴 떨려오네요 나롭게 한 한 사람 그대이기에 내 삶에 오직 하나 이유도 바로 그대이기에 이렇게 그대 곁에 서서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난 웃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글쎄 조선도 많이 변했구나 자, 남대문 가실 분, 남대문! 남대문 계세요, 남대문! 자, 네, 마님! 마님! 마님 타시고, 조심해서 가시고! 자, 안전하게 모셔드려! 자, 다음 육조가 따라해야지! 자, 다음 피막골! 피막골 안기세요, 피막골! 아, 남산골이 아까부터 기다렸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 태워? 이놈의 영감쟁이야, 진짜! 아, 남산골은 안 간다니까요! 거기 가면 빈가마로 나와야 되는데! 에이씨! 아님, 두 배 주시든가. 두 배? 아,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딨어? 에이, 다음 손님! 야! 아, 형님! 형님! 나! 장유서에 삼강 오르는데 씹어먹었냐? 어디 할 짓거리가 없어서 노인한테 승차거부 왜 바가지야? 남이사 승차거부를 하든 바가지를 씌우든 다 큰 처자가 술 퍼먹고 사람 패는 건 잘하는 짓이고요! 그래도 이놈이? 두 번은 안 당하지 그럼 나도 안 당하지 아! 아 뭐해! 잡아! 잡아 잡아 잡아! 그러게 술 끓었으면 곱게 집에 나가지 껴들긴 왜 껴들어? 나이! 집에 가기 싫어? 그럼 나랑 한 잔 더 하시든가 놓치고 손 린슈? 아! 정인!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선비라 해두지 가던 길 가죠 괜시리 오지랖 떨다 험한 꼴 당하지 마시고 안여자 희롱 곤장 10대 승차거부 바가지 요금은 벌금 30량에 영업정지 한 달 아니 두 달이었던가 여기 증인들도 많은데 저 앞 포천 가서 좀 따져볼 텐데 재수가 쓰레기 당신들 방길 조심해 야, 빨리 가마 빼 가마 빼 네. 괜찮으시오 Thank you.
아이고 우리 애기 씨 그냥 술이 아주 떡이 되셨네. 떡이 되셨어. 아니 뭔 술을 그렇게 많이 먹이셨어요? 어? 오해 말게. 술 취한 처자 밤길에 험한 꼴 당할까봐 안쓰러워서 데려온 것뿐이니. 나는 처자만 눕혀놓고 바로 나올 걸세. 예예 예. 연령입니다요. 아, 이건 뭔가? 아, 그것은 쬐깐한 방이고 아, 지금은 큰 방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 뭐 싫으시면 딴 데 가시든가. 어딘가 방이? 아, 2층 세 번째 방입니다요. 2층? 뭐하냐 너? 예? 아, 아 정신이 좀 드시오. 그 대체 술을 얼마나 드셨길래? 아! 아, 뭐하는 거요? 그러니까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는 무슨? 아, 아 때리지 마요 진짜. 아, 아 내 말을 좀 들어보라 진짜. 잠깐만. 그만 좀 마시오 제발. 진정하고 그 당신이 술을 마시고 나한테 토를 하였어요. 예? 제발 뭐? 눕혀만 놓고 가? 에이 내 여학생활 20년에 어? 눕혀만 놓고 그냥 간 놈 한 놈도 못 봤다 이놈아. 정하고 내 말 좀 들어보라지 않소. 와, 일로 오라니까.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제발, 제발 좀 나도 억울하오.
이보시오. 이보시오. 여기가 어딘가? 여기 좌포청 옥사. 옥사? 생긴 건 말꼬름하게 생겨갖고 겁간질이 나고. 지금 나한테 그런 거요? 에헤이 참, 양반이나 쌍놈이나 오개 같은 놈은 이게 문제야. 다들 지는 모르쇠고 억울하대. 권장 좀 맞아봐야 빠딱 정신 차리지. 아이고 참, 겉간 미수범이나 공갈 협잡범이나 도끼는 개끼니지. 이놈들 유명장 왈자패들이요. 고리채는 기본, 작물거래, 자해 공갈부터 온갖 협잡질로 선량한 이들 등골 쪽쪽 빼먹는. 예헤. 그래도 겉간 미수보다 낫지 우리가. 겉간 미수라니 이제가 정말. 뭐요? 뭐 하는 거요? 극한 미소 나와. 자네 부르지 않나? 겉검 미소.